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에게 후원사 물품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출석해 규정은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어도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배드민턴협회 규정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용품을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라켓, 신발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까지 후원사 물품으로 쓸 것을 예외 없이 강제하는 경우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 가운데 배드민턴과 복싱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은 훈련 과정에서 후원사 신발의 불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은 회의장에서 안세영의 발바닥 물집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민 의원은 후원사 브랜드 신발을 신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다.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른들의 한심한 처신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학균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은 훈련이나 대회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라면서 신발 문제는 스폰서 관계 때문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